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유일한 국민안전 채널 인큐TV입니다. 오늘의 사고는 호남고속도로 순천이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 사고입니다. 승용차가 2차로와 3차로의 가로로 뒤집어진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. 소방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고 있지만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져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. 여러분의 차에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다들 있으시겠죠? 아무튼 차에 불이 난다면 다 탄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. 이 사고 봤을 때 다들 알아서 조심하셔요. 사고 구간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속운전 및 집중운전으로 안전운전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안전채널 인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